시작할게. 제가 준비한 주제는 OSI 7계층입니다. 와. 어떤 사람을 위해 준비했냐면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 OSI 7계층이 뭔지 모르는 사람, 프로그래밍이 뭔지는 아는 사람, 네트워크에 대해 궁금한 사람을 타겟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요약적, 초상적인 설명은 피하려고 하고요. 1계층부터 상위계층으로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계층, 물리계층, 피지컬 레이어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대의 컴퓨터가 통신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모든 파일과 프로그램은 0과 1의 나열이라는 걸 프로그래머인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두 컴퓨터가 통신을 하는 것도 0과 1만 주고받을 수 있으면 통신을 성공했다고 할수 있겠죠? 두 대의 컴퓨터를 전선 하나로 연결한다고 상상해 볼게요. 1을 보낼 때는 플러스 5V의 전기를 전선으로 흘려보낸다고 하고, 0을 보낼 때는 마이너스 5V의 전기를 전선으로 흘려보내면 0과 1의 전송이 가능하겠죠? 0과 1을 주고받으면, 0과 1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모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이제 두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는 실제 상황에선 잘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인 함수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사인 함수인데요. X축은 뭘까요? 시간이네요. 단위는 초라고 되어 있어요. Y축은 뭘까요? 전압이네요. 단위는 볼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당 전압을 나타내는 그래프겠네요. 이것은 전자기파를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저도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그냥 이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 지점의 Y축 값이 플러스 5V고요. 제일 낮은 지점에 Y축 값이 뭐 마이너스 5V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물리를 배우신 적이 있다면 이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죠? 여기 보시면 1초가 여기고요. 주파수란 1초당 진동한 횟수를 말합니다. 단위는 헤르츠예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세볼게요. 여기 1초까지 몇번 진동하는지를 세보면 이게 이렇게 한 사이클이잖아요. 제가 한번 진동하는 건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이렇게 해서 1초에 네번 진동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4Hz입니다. 이 주파수는 근데 이 파동은 어머, 오타네. 이 파동이 진행되는 내내 주파수가 4입니다. 하지만 이런 파동은 어떨까요? 이런 전자기파라면 어떨까요? 이런 전자기파는 주파수 값이 숫자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 전자기파는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 주파수 값이 계속 변합니다. 이 전자기파의 주파수 최소값이 이제 1Hz고 최대값이 10Hz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선은 모든 주파수를 다 통과시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선은 5Hz에서 8Hz의 전자기파만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이제 어떤 전선은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전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로 아까 그 주파수 최소값이 1Hz고 최대값이 10Hz인 전자기파를 흘려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선은 근데 5에서 8Hz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받았을 때는 1에서 5Hz 구간과
8에서 10Hz 구간은 손상되어서 전송이 안 된 채로 전달됐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보냈던 데이터와 처음에 보냈던 신호와 나중에 받은 신호가 달라지죠. 그런데 앞서 두 대의 컴퓨터가 통신하려면 0과 1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된다고 했었어요. 두 대의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전자기파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되는 셈이죠. 많이 보신 그림이죠? 그런데 수직선과 수평선이 있는 전자기파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전자기파 그래프잖아요. X축, Y축이 아까 그 그래프랑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수직선과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이 있는 전자기파는 항상 0에서 무한대 헤르츠의 주파수 범위를 가집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할 거고요. 뭐 아무튼 이런 애는 0에서 무한대까지의 주파수 범위를 갖는데 전선이 통과시킬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항상 함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통과시킬 수 있는 전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전선을 통해 전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전송해야 합니다. 0101001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전선으로 내보내고, 그러면 수신체 컴퓨터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이것을 해석해서 0101, 0101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지컬 레이어랑 0과 1의 나열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서 전선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인코딩이고요. 이걸 인코딩이라 하고요.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0과 1의 나열로 해석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선이라는 물리적인 매체로 연결된 두 대의 컴퓨터가 0과 1의 나열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을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모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할 때 만드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인코딩, 디코딩이라는 말을 썼는데 피지컬 레이어의 인코딩, 디코딩 과정을 좀 더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왼쪽은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고요. 오른쪽은 데이터를 받는 컴퓨터입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는 0101, 0101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1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가 됩니다. 이렇게 변조하는 것을 인코딩한다고 하고요. 변조를 해주는 애를 인코더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전선을 타고 흘러서 데이터를 받는 컴퓨터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이 아날로그 신호가 1계층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계층 디코더가 이것을 해석해서 원본 데이터인 0101, 0101을 알아내는 거죠. 이렇게 변조된 애로부터 원본을 해석해서 얻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하고요. 그 과정을 해주는 애를 디코더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 인코더와 디코더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게 자주 보신 형태죠. 함수의 파라미터가 인코더의 파라미터는 0101, 0101이라는 원본 데이터고요. 그리고 리턴 값이 아날로그 신호에 매치됩니다. 원본을 변조하는 함수죠. 그리고 디코더도 이제 함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얘는 인풋이 아날로그 신호예요. 변조된 아날로그 신호. 그리고 아웃풋은 원본 데이터예요. 네. 그렇다면 피지컬 레이어의 기술은 어디에 구현되어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PHY칩이라는 게 있대요. 네. 사실 1계층 모듈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앞에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함수로 표현했잖아요. 사실은 함수가 아니라 회로인 거죠. 회로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함수나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레이어는 끝났고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 2계층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대의 컴퓨터 간의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깔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예림이와 혜령이는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컴퓨터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림이는 하빈이한테도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졌어요. 그러려면 하빈이 컴퓨터하고도 전선을 연결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러면 예림이는 통신하고 싶은 컴퓨터가 생길 때마다 일일이 다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시켜줘야겠죠. 그럼 전선이 몇 개나 연결될까요? 네, 이런 방식은 일단 전선 꽂을 구멍도 많이 필요하고요. 전선 자체도 많이 필요해요. 결국 이거는 다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비용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전선 하나를 가지고 여러 대의 컴퓨터와 통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갈색이 전기가 통하는 분리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것들 보이죠? 이게 전선 모양이 좀 특이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컴퓨터들 다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예림이가 0010-0100이라는 데이터를 혜림이에게 보내고 싶어서 전자기파를 이 전선으로 흘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구리선은 전자기파가 흐를 수 있으니까 구리선의 모든 곳으로 파동이 퍼지겠죠? 그러면 모든 컴퓨터가 이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림이는 혜림이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었는데 비록 다른 세대의 컴퓨터의 데이터를 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혜림이도 아날로그 신호를 받았으니까 전송에는 성공한 거죠. 그럼 이제 가운데를 관통한 전선, 이 가운데의 전선 얘를 구겨서 빈 상자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요. 여기를 구겨서 상자 안에 넣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때 이 상자 이 부분을 더미 허브라고 하는데요. 저 앞으로 이 용어 사용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저 네 대의 컴퓨터는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림이가 혜림이에게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이 다른 두 대의 컴퓨터도 그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것, 읽을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겠죠. 그러면 예림이는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이 상자가 메시지의 목적지를, 그러니까 예림이가 혜림이에게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상자를 거쳐가니까 이 상자 그걸 잡아서 그 메시지의 목적지를 확인해서 나머지 둘한테 안 주고 혜림이한테만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기능을 하도록 상자를 똑똑하게 만든 것을 스위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건지는 설명 안 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스위치는 일종의 컴퓨터로서 이런 일을 수행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위치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애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인트라넷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그냥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고요. 이 그림에서는 네트워크가 두 개 있는 셈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림이가 혜림이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림이는 저쪽 네트워크에 있고 혜림이는 이쪽에 있죠. 딱 보시기에도 이 두 컴퓨터는 전선으로 연결이 안 돼 있죠. 전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컴퓨터는 통신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와 같이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속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네트워크에 속한 컴퓨터끼리 통신이 가능하게 해준 장비를 라우터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라우터는
스위치의 역할도 하고 라우터의 역할도 하지만 그냥 라우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리미와 혜리미는 전선으로 연결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통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이 초록색 기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유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이번에 좀 더 많은 네트워크들을 다 함께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라우터를 이용해서 라우터와 라우터를 라우터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있고 또 얘랑 여기를 잇기 위해서 여기에 또 라우터를 하나 두고요. 최상위 라우터들끼리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다섯 개의 네트워크가 전부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컴퓨터들을 연결한 것을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 초록색 영역을 우리나라, 이쪽을 일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 최상위의 전선은 규모가 아주 클 것 같죠? 실제로 이렇게 해저 케이블이라고 엄청 규모가 큰 케이블이 바다 밑에 깔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잠깐 앞서 얘기한 얘기를 요약하자면 컴퓨터들이 계층 구조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앞에서 보았죠. 이렇게 전 세계의 컴퓨터들이 계층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 두 대의 컴퓨터가 0과 1로 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도 보았었습니다. 이것은 OSI 7계층 중 1계층 즉 물리계층에 속하는 기술이었어요. 물리계층의 기술을 통해서 두 대의 컴퓨터가 어떻게 통신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계층에 속하는 기술만으로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통신하도록 만들 수가 없었어요.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어떻게 통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리미가 있네요. 예리미의 컴퓨터로 나머지 세 대의 컴퓨터가 거의 동시에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림의 컴퓨터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쟤들이 다 이렇게 쭉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어떻게 끊어 읽는지에 따라서 올바르게 데이터를 얻을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데이터를 받게 될지가 결정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끊어 읽을 수 있을까요? 이 끊어읽기의 성공을 위해서 송신자, 즉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은 데이터의 앞뒤에 특정한 비트열을 붙여서 보냅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는 1111, 뒤에는 0000을 붙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보내는 사람은 이렇게 앞뒤에 1111000이라는 걸 붙이겠죠. 그리고 어떤 컴퓨터로 이런 비트열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내가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00001111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얘가 끝이고 얘가 시작이잖아요. 그럼 모든 어떤 메시지가 끝나면 0000으로 끝나고 시작하면 1111로 시작하니까 항상 00001111이 어딘가 있으면 걔가 구분자 역할을 하겠죠? 찾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서로 다른 두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예림이는 세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링크 레이어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지금 같은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이렇게 스위치 하나로 연결된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하고요. 지금 프레이밍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속하는 작업들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지금 앞에서 1111이랑 0000으로 원본 데이터를 감싼 것을 프레이밍이라고 해요.
이제 2계층과 1계층을 다 아울러서 인코딩 과정과 디코딩 과정을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는 이쪽, 데이터를 받는 컴퓨터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보내고 싶은 데이터는 제예요. 저 데이터. 제가 2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앞에 11110000이 붙어서 나오겠죠? 이 결과는 1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이 시그널은 이제 전송자의 컴퓨터를 빠져나와서 전선을 타고 흘러서 받는 컴퓨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이 1계층 디코더로 들어가요. 인풋으로요. 그러면 그 아웃풋은 해석된 데이터예요. 얘는 2계층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앞뒤에 플래그가 제거되고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에 성공했죠. 그렇다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 기술은 어디에 구현되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랜카드에 구현되어 있다고 해요. 2계층 모듈도 1계층 모듈처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제 2계층도 끝났고요. 3계층입니다.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레이어인데요. 앞에서 이 그림 등장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인터넷은 이런 구조다 하고 보여드린 그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A가 B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A는 저기 있어요. B는 여기 있어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규모를 조금 더 축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터들에게 이름을 붙여줄게요. A는 B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습니다. 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A는 데이터 앞에 목적지 주소, 즉 B의 주소를 붙입니다. 보시면 저 5.10 어쩌고랑 여기 이걸 같죠? 저 A가 B의 주소를 데이터 앞에다 붙인 거예요. 이런 주소를 각 컴퓨터들이 갖는 이런 주소를 IP 주소라고 해요. IP 주소는 컴퓨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네, 어쨌든 A가 B에게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A는 B의 IP 주소를 알고 있어야겠죠? A는 B의 IP 주소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B가 네이버에 있는 한 컴퓨터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주소창에 www.naver.com을 입력하면 이 영어 주소는 IP 주소로 변환이 돼서 사용됩니다. 이게 어떻게 변환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DNS를 공부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www.naver.com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네이버의 IP 주소를 알고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내는 컴퓨터는 상대방이 IP 주소를 알고 있어야 전송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저 초록색까지 이렇게 데이터 앞에 목적지 IP 주소 붙인 거 째를 패킷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패킷의 여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A가 라우터 가에게 패킷을 전달합니다. 사실 A는 전선으로 직접 연결된 게 가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가한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가는 이 패킷을 받아서 패킷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목적지 IP 주소를 확인했어요. 가는 생각했어요. 나랑 연결된 컴퓨터 중에는 55.10.54.75인 컴퓨터가 없네? 지금 가에 4개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 중에는 이 주소인 컴퓨터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는 이 패킷을 마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이터를 다시 포장한 다음에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라우터인 마에게 전달합니다. 패킷을 받은 라우터 가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패킷을 까서 목적지 주소를 읽습니다. 목적지가 B라는 것을 알게 된 라우터 만은 이제
패킷이 B에 도착하려면 어느 전선으로 패킷을 내보내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딱 보면 이제 마에서 저 마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전선으로 이 전선을 데이터가 이렇게 타고 와야 이렇게 와야 도착한다는 거를 알겠죠? 그렇지만 마의 입장에서는 여기 가로 연결된 전선으로 이 데이터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나로 연결되어 있는 전선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여기 바로 연결된 전선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마는 어떻게 데이터를 바에게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라우팅을 자세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라우터 마는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B에게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라우터 바에게 줘야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라우터 마는 다시 데이터를 패킷으로 포장해요. 그리고 얘를 라우터 바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패킷이 바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라우터 바는 마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라우터 라에게 패킷을 보냅니다. 라는 자신과 연결된 컴퓨터 중에 IP 주소가 55.10.54.75인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시면 라에 B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라는 B에게 패킷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A에서 출발한 패킷이 B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트워크 레이어란 수많은 네트워크 연결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네트워크 속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이 지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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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네트워크들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각자의 네트워크들인데 라우터끼리의 연결을 통해서 여러 네트워크들이 연결이 됐죠. 이것을 인터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어딘가에 있는 목적지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어요. 그럴 때 IP 주소를 이용해서 길을 찾죠. 그리고 자신의 다음 라우터, 그러니까 마의 입장에서 다음 라우터인 바에게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 이것이 네트워크 레이어가 네트워크 레이어에 속하는 모듈입니다. 여기서 라우팅이랑 포워딩이라는 단어 있는데요. 아까 라우팅 그냥 공부 궁금하시면 해보시라고 했는데 포워딩에 대해서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언급 안 했으니까 무시하세요. 왼쪽에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번에는 수신측이 아니라 라우터예요.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가 이제 보내는 컴퓨터에 보내는 컴퓨터에서 보내고 싶은 데이터가 처음에 3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앞에 목적지 IP 주소가 붙어서 나오죠. 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속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객체지향에 더 익숙하신 분들은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속체나 객체나 둘 다 안에 변수가 있잖아요. 필드가 있잖아요. 그 변수 중에 하나에 데이터를 넣고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목적지 주소를 담는 이런 식인 거예요. 아무튼 저게 2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앞뒤에 111이랑 0000 같은 게 나오겠죠? 얘는 다시 1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날로그 신호가 돼서 나와요. 얘는 전선을 타고 넘어가서 인접한 라우터에 들어가고요. 라우터의 1계층 디코더를 통해 1차적으로 0과 1로 해석이 되고요. 이것이 2계층 디코더를 통과하면서 앞뒤에 플래그 1111과 0000이 없어져요. 얘는 3계층 디코더로 들어가서 이제 앞에 IP 주소는 이미 사용이 되고 데이터만 남죠. 얘는 다시 3계층 인코더로 들어가서 앞에 목적지 IP 주소가 붙고요. 그리고 얘는 또 2계층
인코더로 들어가서 다시 앞뒤에 플래그가 붙고요. 얘는 또 1계층 인코더로 들어가서 아날로그 신호가 되어서 다음 순서인 라우터에게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기술은 어디에 구현되어 있을까요? 운영체제의 커널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 끝났고요. 이제 4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 전송계층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하면서 인터넷상의 모든 컴퓨터가 서로와 통신할 수 있게 됐어요. 데이터를 받는 수신자는 전 세계의 컴퓨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가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전 세계 어딘가로부터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컴퓨터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었겠죠. 이 컴퓨터에 코코아톡이랑 배달의 부족이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한다는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컴퓨터는 자기가 받은 세 개의 데이터들을 저 프로세스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무슨 프로세스에게 줘야 할지 컴퓨터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이를 위해서 먼저 데이터를 받고자 하는 프로세스들은 포트 번호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포트 번호란 하나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가져야 하는 정수값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컴퓨터의 코코아톡은 8081번 포트 번호를 가지고 배달의 부적은 9000번 포트 번호를 가졌다고 해볼게요. 한편 이제 송신자가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목적지 컴퓨터의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프로세스에게 줄지를 자기가 미리 알고서 그 프로세스의 번호를 데이터 앞에다 붙여줘야 됩니다. 네, 데이터 전송자는 이 목적지 프로세스의 포트 번호가 9000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건가요? 라고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잠깐 딴소리인데요. 검색창에 네이버.com 저렇게 입력을 하는 건요. 사실 뒤에 땡땡80이 생략된 거예요. 네, 해보시면 땡땡80 말고 땡땡81이나 82 써보면은 접속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버의 포트번호도 알고 있는 셈이네요. 네, 아무튼 다시 수신자의 컴퓨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얘는 데이터를 받는 컴퓨터고 저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고 또 얘도 들어왔고 얘도 들어왔어요.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뜯어볼게요. 포트번호가 8081번이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코코아톡한테 주면 되겠네요. 다음 메시지 뜯어볼게요. 포트 번호가 얘도 8081번이네요. 얘도 코코아톡에게 주면 되겠네요. 다음 메시지는 포트 번호가 9000번인 걸 보니까 배달에 부족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자기 프로세스를 잘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트랜스포트 레이어랑 포트 번호라는 걸 사용해서 도착지 컴퓨터의 최종 도착지인 프로세스,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까지 데이터가 도달하게 하는 모듈입니다. 얘도 이제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살펴볼게요. 왼쪽엔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 오른쪽은 받는 컴퓨터입니다. 최상위 계층이 4계층 인코더로 원본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얘는 앞에 목적지 프로세스에 포트 번호가 붙어서 나오고요. 얘는 3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3계층 인코더는 여기에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를 붙여서 내보내고요. 얘는 이제 2계층 인코더로 들어갈 텐데요. 그냥 자리가 없으니까 합칠게요. 결과적으로는 아날로그 신호가 돼서 전선으로 흐르겠죠? 얘도 또 도착지의 1, 2계층 디코더를 통과하면서 이런 애로 나와요. 그러면 3계층 디코더를 통과해서 포트 번호까지 남게 되고요. 이제 얘는 4계층 디코더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 포트 번호를 활용해서
특정 프로세스에게 전달이 되면은 저 상태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다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기술은 어디에 구현되어 있을까요? 네, 운영 체제의 커널에 얘도 삼계층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인데요. 왜 갑자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OSI 네트워킹 모델은 그 구조가 총 7개의 레이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OSI 7 레이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세션 레이어랑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왜 건너뛰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넘어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현대 인터넷은 OSI 모델이 아니라 TCP/IP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TCP/IP 모델도 OSI 모델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모델인데요. 현대 인터넷이 TCP/IP 모델을 따르는 이유는 OSI 모델이 TCP/IP 모델과의 시장 점유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TCP/IP 모델을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TCP/IP 모델이고 이쪽은 OSI 7레이어 모델입니다. 보시면 OSI 7레이어의 567계층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뭉뚱그려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OSI에서 네트워크 레이어였는데 지금 인터넷 레이어가 됐네요. 그리고 1, 2계층이 하나로 뭉뚱그려졌네요. 근데 이거는 이쪽에 맞춰서 설명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TCP/IP 모델이 업데이트되면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마 업데이트는 좀 예전에 된것 같아요. 아무튼 보시면 오리지널 TCP의 설계는 이랬는데 TCP/IP 업데이티드 설계는 이런 모양이에요. TCP/IP 모델이 업데이트되면서 오히려 이 1, 2계층과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이 아래 계층은 OSI 모델과 완전히 똑같아졌죠? 근데 여기는 그대로네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쪽만 뭉뚱그려서 TCP/IP 업데이티드 모델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TCP/IP 오리지널보다 TCP/IP 업데이티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다시 돌아올게요. 혹시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체제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4계층 전송계층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서 통신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TCP/IP 소켓 프로그래밍 또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소켓 프로그래밍만으로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동작을 시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누구나 자신만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인코더와 디코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든 자신만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도 네, 다른 레이어들과 마찬가지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인 HTTP로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HTT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이언트와 서버 패러다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백엔드 개발자분들이어서 클라이언트 서버 패러다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HTTP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키워드가 익숙하시다면 이미 익숙한 거예요. 헤더, 바디, 리퀘스트,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 이런 거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런 지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번엔 데이터 전송 측이 서버 컴퓨터예요. 사실 데이터 전송 측은 클라이언트일 때도 있고 서버일 때도 있는데 이번 예시에서는 서버일 때로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수신 측은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할게요. 전송 측이 서버면 수신 측은 클라이언트겠죠. 전송 측이 클라이언트의 예시를 들었다면 수신 측이 서버가 됐겠지만 지금 그냥 이대로 할게요. 서버에서 뭐 해라는 데이터를 내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HTTP 인코더를 통과하면서 앞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붙는 겁니다. 사실 스테이터스 코드 말고도 되게 많은 게 붙죠. 근데 뭐 예시를 들자면 저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4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얘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앞에 포트 번호가 붙어서 나오겠죠? 얘는 이제 1에서 3계층 인코더를 통과해서 또 아날로그 신호가 돼서 전선을 타고 흘러서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는 1에서 3계층 디코더가 있어서 이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얘는 4계층 디코더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깥의 데이터들은 제거되고 그 안쪽의 데이터가 꺼내지고 얘는 HTTP 디코더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컴퓨터는 항상 거의 대부분 우리의 범용 컴퓨터는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하고 수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는 당연히 인코더와 디코더가 다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제 설명은 끝이고요. 이제 추가로 여기 계신 분들 다들 MVC 패턴 익숙하실 거라 생각해요. MVC 패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 하나인데요. MVC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에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따르는 대표적인 예가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스템은 하나의 커다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SI 7 레이어 모델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